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런 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테스는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키링이라든가 어떤 가방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 수 있는 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테리어 소품에 많이 활용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에요. 만드는 방법도 엄청 쉽고 주변에서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핸드메이드 소품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테스를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이런 털실, 그리고 가위, 그리고 독바늘, 그리고 실을 감을 이런 안 쓰는 종이, 혹은 플라스틱 판, 이런 게 필요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내가 어느 정도 길이를 할 건지 그에 맞는 종이 사이즈를 준비해 주세요. 길이를 길게 하고 싶으면 긴 면으로, 짧게 하고 싶으면 짧은 방향으로 실을 감아주면 돼요. 자, 실은 내가 어느 정도의 두께를 할 건지도 대충 예상을 하고 만들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실을 감아 볼게요. 요런 판 같은 종이에다가 실을 감아주면 됩니다. 왼손으로 실을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실을 비슷하게 힘 조절을 하여서 이렇게 감아줄게요. 자, 저는 대략 한 20번 정도를 감아줄 예정이에요. 처음 감을 때부터 너무 왔다 갔다 방향을 하지 말고 한쪽 방향으로 고르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뭐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고르게 실을 감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테슬이 깔끔하게 나온답니다. 자, 한이 정도 이렇게 실을 감아줬어요. 자, 감은 상태에서 실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실을 자른 다음에 이 위에를 묶어줄 거예요. 이 위에 부분을 묶을 때에는 아주 간단해요. 실을 묶더라도 너무 짧게 쓰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잘라서 이 종이에서 실을 살살 뺀 다음에 너무 꽉꽉 묶어주면 이게 잘안 빠지거든요. 살짝 걸치는 느낌으로 감아준 후 이렇게 뺄때 놓치지 않게 한번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요 사이로, 요 구멍 사이로 아까 잘라놓은 요 실을 그대로 넣어서 한번 매듭을 지어주세요. 한번 매듭을 지었어요. 이렇게 실을 그대로 내리면 요 고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고리가 이렇게 묶어 있지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더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매듭이 두 번을 했을 때에는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자, 얘를 한번더 이렇게 묶어주면 아무래도 매듭이 조금 튀어나오는 감이 있겠죠? 근데 요거는 방향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면 이렇게 한두번 정도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매듭 위에가 튀어나온 게 싫으면 이렇게 실을 살짝 돌려서 묶은 쪽을 돌려서 이 속으로 쏙 집어넣어줘도 돼요. 집어넣었죠? 자, 이 상태에서 실을 가지런히 한번 이렇게 놓아볼게요. 자, 그 다음 테슬 모양을 보면 이렇게 머리 부분을 남기고 요 밑에가 이렇게 퍼지게 이렇게 테슬을 모양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줄 실이 필요해요. 자, 이 실도 여유 있게
이렇게 실을 잘라서 자, 위에 묶어놨던 요 매듭을 찾고 자, 요걸 기준으로 실을 가지런히 살짝 정리를 조금 해주세요. 자, 정리한 상태에서 내가 묶을 부분만 남기고 이렇게 다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한 세 바퀴 정도 이렇게 감아줬어요. 자, 이렇게 감을 때 얘를 너무 꽉 힘줘서 감으면 나중에 여기 모양이 살짝 안 예쁘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힘을 주어서 감은 다음에 이 아이도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자, 너무 꽉 묶어주지 마세요. 살짝 묶어서 이 남은 실을 우리가 감춰줄 건데 숨겨줄 건데 너무 꽉 하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힘을 줘서 이 아이도 안전하게 두 번 매듭을 지어줄게요. 자, 두 번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묶어주고 남은 요 실을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요 사이로 그냥 구멍으로 쏙 넣어줄 거예요. 요 밑에 있는 테슬의 요 모양과 함께 섞이도록 자 돗바늘을 이용해서 자 이 돗바늘은 있으면 편하고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숨겨줘도 상관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자, 요 안에다 넣어서 속으로 쑥 바늘을 넣어주세요. 슝 가려주고 그리고 또 반대쪽 실도 바늘을 꿰어서 요 안으로 쑥 감춰줄게요. 슝 감춰서 매듭이 안 보이게 살짝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모양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 우리가 동그랗게 말아준 부분에다가 가위를 집어넣고 한 번에 싹둑 잘라주세요. 자, 안 잘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잘라준 다음에 길이가 삐뚤빼뚤하죠? 어느 정도 우리가 종이에 감아서 맞춰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르는 과정이나 묶는 과정에서 삐뚤어졌기 때문에 얘를 다듬어주면 돼요. 이렇게 가위로 모양을 봐가면서 여기 위에 부분에 이제 머리를 보면 모양이 조금 안 잡힌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당겨서 모양도 살짝 잡아주면 자, 이렇게 테슬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엄청 쉽죠? 네. 이렇게 테슬을 완성을 해서 요구이 지금 이 아이는 매듭을 안으로 집어넣지 않고 겉으로 그냥 냅뒀어요. 얘는 내가 활용하기 나름이라서 어디 위에다 이렇게 묶어줄 때 활용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묶어서 달랑달랑 달아줄 때 또 이 아이도 매듭은 없지만 튀어나온 매듭은 없지만 우리가 묶어놓은 이 부분 여기 고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고리에다가 키링이라든가 혹은 자 이렇게 조금 큰 클립을 가지고 책갈피처럼도 만들 수가 있어요. 붕마크로 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탯을 만들기 엄청 쉽죠? 자,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용해서 이런 탯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